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8월 1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아주 은혜 가운데 휴가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대신합니다. 여러 장면들이 소중했지만 무엇보다도 거제에서 임수봉 안희숙 권사님을 만나 뵈었던 시간은 더욱 좋았습니다. 그간 권사님 내부는 거제에 내려오셔서 여러 기장교회들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동안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제에는 유난히 유서 깊은 기장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100년을 훌쩍 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분 권사님께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4년 전에 젊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요. 아직 신도 수가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젊은 목사님은 당당하고 아주 열심히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교회에 정착을 결심하시면서부터 기도 제목을 얻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 반주자를 보내주시라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있으나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살아오며 처음으로 드려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임 권사님, 안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모두 반가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두 분 권사님, 그리고 결혼 후에 거제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따님 임성진 집사님 내외가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화제를 받고 아무리 휴가라고 해도 제가 목사로 살고 있다 보니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제일 먼저 보이고 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든 생각은 교회가 도시마다 또 농촌마을, 산골마을, 또 바닷가에까지 웬만한 곳이면 다 자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그것을 두고 교회가 너무 많다는 산술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 또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도시교회, 농촌교회, 큰교회, 작은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개척교회 등 여러 차원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각각이 주님의 몸으로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편에서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지, 이웃과 또 얼마나 가까운지, 새로 오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지, 교인들 상호간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르겠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 공동체로서 어디에 있든지 다 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반대로 어떤 교회를 우습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사람들 곁에, 인간 생활 한가운데에 두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누구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을 얻고 저 예배당의 찬송 소리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것 자체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장소가 거제의 작은 개척교회든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초등교회든 우리는 구별하고 구분짓고 있으나 주님께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로 그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기능과 역할, 활동을 어떻게 알고 있고 행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제의 작은 개척교회에 맡기신 역할이 있고 또 서울 도심에 있는 초등교회에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역할을 바로 아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매 시기마다 그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간 무엇을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 이것을 위해 넘치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역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의 초등교회에 주신 사명과 역할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오늘 여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시는 권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잘 채워오셨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이때가 지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지 알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단 교회로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다른 어떤 가정이, 다른 교회가 어떠하다, 무엇을 했다, 어떻게 하더라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로마서 말씀,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말하되 각 사람에게 각각으로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가 한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말씀을 읽으며 늘 품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말인즉 권면과 경계로서만 읽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권면과 경계가 아니라 헤아려 주심과 깨닫게 해주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봅니다. 먼저 그분은 나를 알고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잘 아십니다. 알되 우리들 각자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주 힘들고 괴로운지 헤아려 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때로 우리 안에서 교만이 되기도 하고 의심이나 회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것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괴로움과 의심과 회의가 심지어 교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품지 말라 하는 어떤 부정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주신다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생각하되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로 여기서 저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로 그것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이지만 여기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다 하나이지만 우리의 역할과 책임, 사명과 본분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중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해준 축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유다는 삼중의 사자, 곧 젊은 사자요, 성숙한 숫사자요, 그리고 암사자라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습니다. 젊은 사자로서의 유다는 강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입니다. 숫사자로서의 유다는 싸우고 용감하게 모두를 아우를 것입니다. 그리고 암사자로서 유다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 세대를 이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들의 분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두고는 49장 27절에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했고 단을 두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길가의 뱀이라고 했습니다. 스불론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라고 했고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자기 속에서 나온 아들들이었지만 이렇게 각기 달랐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모두 약속하신 땅을 얻었지만 야곱의 축복대로 각 지파에게 어울리게 각각으로 할당된 몫을 받습니다. 한편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로 다섯 가지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지시로 언급됩니다. 그 처음은 젊은 황소입니다. 그리고 양, 염소, 산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희생제물이 열거됩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거룩한 희생제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물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이 희생을 드리는 사람의 능력과 상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무엇을 구하여 드리는가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에게, 드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파별로 할당받는 땅이 달랐듯 누구는 평지를 받고 누구는 산지를 받고 누구는 북방을 얻고 누구는 남방을 얻었듯 모두 다양하게 각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황소든 염소든 양이든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그것을 드리는 사람 역시 각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폄하된 말이나 제한된 말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혜의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주어진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본문에서는 오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고로 이 속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고 믿음의 실천을 이루고 신앙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 하나님은 각 지체에게 저마다의 은혜를 주신다고 언급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무엇 하라 하는 명령에 앞서 하지 말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헤아림입니다. 항상 하지 말라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로 흔들리고 중심을 잃게 하기 때문에 품어야 할 그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우리가 각각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또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에서 이 처지와 형편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실천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임권사님, 안권사님이 다니시게 된 거제의 더드림교회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게 된 저 산골 산 아래 작은 교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른바 씁쓸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어떤 교회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초등교회도 또 우리들 각 사람도 먼저는 생각할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으로 힘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죽듯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믿음의 실천을 더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얻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내일 또 새로운 하루로 힘있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평안하십시오.